언니 피부 뒤집어졌을 땐 도대체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언니 저 피부 이런 데서 빠르게 나가야 될 땐 어떻게 메이크업 해야 돼요? 뒤집어진 피부 커버하면서 진정시키면서 30분 컷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way you said my name I know it sounds crazy baby Try to understand me please do ooh, ooh, ooh.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The day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보입니다 오늘은 우울해요 왜냐면 제가 피부가 또 열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도 아닌 열꽃이 또 피었어요 장차 몇 개월에 걸쳐서 제가 트러블을 절대 안 나게 방지해놨었는데 아니 글쎄 또 얼굴이 뒤집어졌어요 저 미우들 여기 지금 북두칠성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여기도 지금 난리가 났고 여기도 지금 제가 짜증나 아무튼 미우들 그동안 저를 너무 지겹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급진급바 이런 거 좋아해요 버르장머리처럼 고쳐지지 않는 승질머리라서 빨리 급하게 해야 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피부 뒤집어져도 그날 하루 이틀 안에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가라앉혀야 되고요 살도 찌면은 그날 하루 이틀 굶어서라도 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뒤집어지는 날에는 정말 제가 빠르게 가라앉히는 편이거든요 제 주변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한테도 느끼지만 꾸준히 되게 천천히 관리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난 그렇게 꾸준하게 못하겠어 특히 이런 관리 같은 거를 너무 귀찮아해가지고 아 억지로 하긴 하나 꾸준히 똑같은 루틴으로 일상을 보내진 못합니다 참 부러워요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우리 미우들도 저한테 항상 언니 피부 뒤집어졌을 땐 도대체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언니 저 피부 이런 데서 빠르게 나가야 될 땐 어떻게 메이크업 해야 돼요? 라고 많이 여쭤봐 주셨거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집어진 피부 커버하면서 진정시키면서 30분 컷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자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기초부터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진정부터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헉! 행복해 언니 지금 도대체 이 아이스크림처럼 쭉 짜는 이거 뭐냐고요? 제 응급 진정 치트키거든요 이거는 제가 저번 발리 브이로그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패드예요 우리 미우들에게만 공유해야지 이 패드랑 이 크림은 제가 진짜 요즘 찐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인데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네요 오늘 왜 소개를 하게 되었냐면 이 개꿀팁을 공유해야 돼서 바로 지금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크림팩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거 보여드릴게요 기막힌 이 사용법을 이거 지금 제가 토너 패드에다가 크림 듬뿍 올려서 크림팩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오늘 제 응급 진정 치트키예요 아까 보시다시피 두 가지 함께 사용한 건데 먼저 이 브링그린의 사철쑥 패드는요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야들야들 패드예요 전혀 자극이 없는 엄청 얇고 부들거리는 패드거든요 제가 또 토너 패드는 자구로 얇고 부들거리고 고집 하나 없이 자기 주장 하나 없이 이렇게 잘 늘어나는 이런 야들야들 거리는 게 패드의 미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제가 진짜 딱 제가 좋아하는 재질의 그런 패드입니다 얘가 사철쑥 성분을 그냥 50% 머금고 있어요 진짜 에센스 가득 들어있는데 그게 다 거의 사철쑥 성분으로 이루어진 에센스거든요 이거 저처럼 이렇게 패드만 피부에 붙여놔도 1분 안에 그냥 진정이 돼버리는 그런 패드입니다 아니 그리고 대박인 게 저 이런 패드 진짜 처음 봐요 이게 그냥 피부에 이렇게 맞춰서 쭉쭉 늘어난다니까요 이렇게 잘 늘어나는 패드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 얼굴 크기가 집채만하다 내 얼굴 면적이 강남 땅 크기다 라는 분들도 그냥 이마에 붙여놓고 이걸 쫙쫙 늘려가면서 붙이실 수 있어요 진짜 이거 딱 얼굴 사이즈에 이렇게 팩을 할 수 있다니까 나 이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튼 진짜 원픽 패드 중 하나고요 진짜 이건 진짜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 뚜껑 사라진 요 브링그린의 요 사철쑥 카밍 수분크림은 이건 튜브형이거든요 단지형도 있어요 근데 크림팩 해줄 땐 튜브형이 편합니다 얘는 진짜 위생적이어서 좋은 진정 튜브형 크림이거든요 저는 오늘 같은 날 여러분 피부가 저를 성가시게 하는 날 이 크림 없으면 화장 못합니다 얘가 진짜 사철쑥 그 자체 크림이에요 그냥 붙이자마자 수분감 싹 느껴지고 피부 진정 싸그리 돼버리는 크림이고요 이렇게 바르면 피부가 젤리처럼 느껴지는 내 피부가 젤리 같다고 느껴지는 크림이에요 일단 저는 이런 사철쑥 토너 패드나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패드 중 야들야들거리고 토너 팩하기 좋은 패드를 꺼내서 쭉쭉 짜서 크림이 좀 골고루 패드에 묻게 해준 다음에 토너 팩을 해줄 얼굴 부분에 딱
올려서 지그시 살짝 눌러줍니다. 그래서 패드로 좀 수분을 잠궈주세요. 그리고 막 이마 같은 데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사철속 패드를 그냥 쭉쭉 늘리면 다 붙여지거든요. 이렇게 쫙쫙 늘어나는 패드로 빈틈없이 잘 부착해주신 다음 한 10분 있다가 팩을 떼서 톡톡톡톡 두들겨주시면 됩니다. 이 크림팩이 진짜 얼마나 좋냐면 보습력이 엄청나고 진정력이 대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 이거 찍기 전에 트러블 뿔긋뿔긋하고 진짜 심하게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오프닝 찍으면서 다 가라앉고 이거 붙이자마자 그냥 시작 내려간 거거든요? 대대 두들겨주시고 아 우리 미우들 이쯤 되면 어? 뭐야 나는 단지형이 좋은데 왜 팩 깔 때는 튜브를 사라는 거야? 어 왜 난 튜브형이 좋은데 난 단지도 필요할 것 같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브링그린에서 이렇게 1+1 기획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걸 사면 이걸 주고 이걸 사면 이걸 주는 거 그냥 엄청난 행사다. 지금 1+1 이렇게 해서 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데 거의 하나에 8,000원 꼴이거든요? 지금 요 행사 하고 있으니까 고민이 너무 되는 미우들 당장 달려가기. 이런 기회 없다. 우리 미우들 통장을 지켜줄 수 있잖아. 자 이제 크림팩을 해줬는데도 나는 아직 민감하다 나는 부족해 라고 하시는 미우들은 요 세럼도 한번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패드랑 크림이랑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가 업되는 사철숙 인텐시브 크림이고요. 약산성 세럼입니다. 그래서 피부 밸런스 망가진 우리 진정이 필요한 피부 가지신 분들한테 딱 알맞는 세럼이에요. 얘는 제가 보통 낮에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낮에 냉장고에 넣고 진정 필요할 때 싹 꺼내가지고 싹 발라줬는데 보습력 괜찮고요. 진정력도 제가 정말 좋아했던 아까 크림만큼이나 보습력도 그렇고 진정력도 만만치 않은 세럼입니다. 얘도 사철숙 성분이 70%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단지형 크림인데 얘를 살짝 레이어링해서 수분 잠궈주고 이제 바로 베이스로 갈게요. 여러분 제 루틴대로 해주시면 진짜 피부 싹 진정될 겁니다. 자 이제 베이스부터 빠르게 들어가 볼 건데 먼저 좀 수분 미스트를 뿌렸거나 아니면 물먹은 스펀지로 크림 위에 좀 흡수 안 된 거를 정리를 해줄게요. 두들기면서 깨끗한 스펀지여야 돼요. 이런 튀고 뒤집어진 날은 특히나 우리 트러블들이 햇빛에 놀라지 않도록 선크림을 또 발라줘야 돼요. 정말 까다로운 피부예요. 이 선스틱을 발라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수분감 많이 들어왔고요, 피부에. 그리고 위에다가 베이스 막 이것저것 얹어야 되니까 선크림 정도는 선스틱에 양보를 합시다. 그 얇게 깔아주도록 해요. 요거는 듀이트리 어반쉐이드 쿨카밍 선스틱인데 피부 절대 환하게 하지 않는 선스틱 중 하나입니다.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베이스가 거의 70%를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베이스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피부 뒤집어지신 분들 당장 넘버즈인의 굿바이 레드 그린 다마 커버트보나를 꺼내봅시다. 또 그게 아니면 지금 당장 로즈 프로젝트의 커먼 스킨 쿠션을 꺼내봅시다. 또 그게 안 된다 싶으면 또 클리오의 킬커버 진정 쿠션을 꺼내드세요. 저는 피부 뒤집어진 날이다 하면 무조건 요 세 개 중 하나를 쓰게 되더라고요. 얘는 살짝 커버 톤업 선크림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초록 색깔 베이스라서 붉은기 가려주기 되게 좋거든요. 컬러 베이스 사용하기엔 내 피부가 너무 지금 건조하고 각질이 많고 여드름이 심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붉은기 살짝 올라온 부분에 그 넘버즈인 톤업 크림을 엄청나게 얇게 한번 깔아주고 위에 쿠션 두들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자 이제 쿠션 요 두 가지 중 오늘 걸 선택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저는 코카콜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딩동댕통. 오늘 느낌 약간 클리오였는데 공정해야 되니까 로즈 프로젝트로 갑시다. 오늘 왜 클리오가 끌렸냐면요 컬러가 좀 더 클리오가 좀 더 투명해요. 그래서 클리오하고 싶었는데 얘도 낫배드. 지속력 좋고 성분 좋고 얇게 발리고. 자, 여러분 지금 쿠션 다 발랐는데 이 피부결 이 느낌 너무 예쁘죠? 진짜 쿠션이랑 기초가 한몫했습니다. 자 이제 커버는 컨실러로 잊지 않으셨죠?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컨실러고요. 제가 되게 잘 쓰는 컨실러죠? 힐리밀리 브러쉬 사용해서 요 팁이 아니라 겉에 공기를 좀 맞아가지고 굳은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사용하면 수분감 있는 팟 컨실러 정도의 커버력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여기 붓두칠성 먼저 가려줄게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넓게 펴바르셔도 좋고 극소 부위만 바르셔도 좋습니다. 자 컨실러 커버까지 완료했습니다. 진짜 잘 됐죠, 피부 표현. 자 이제 아멜리 가볼게요. 아멜리 베이크드 파우더 살짝 유분기 걷어야 됩니다, 여러분. 컨실러 부분도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청초한 쿨톤 컬러이긴 한데요. 이거 웜에도 상관은 없을 법한 약간 모브 컬러거든요. 근데 좀 청초를 곁들인 그 색조 메이크업을 강조하기 위해서 립이랑 블러셔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블러셔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번 모브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사용했던 죽여달라고 지우... 어머 벌써 떨어져. 들어가. 눈치 없어. 힌스의 글로우 치크고요. 베어 그레이프라는 컬러예요. 엄청 탱글한 젤리 텍스처거든요. 손으로 발라주시거나 뭉툭한 컨실러 브러쉬로 발라주시면 좋아요. 볼 앞쪽에 살짝 발라줍니다. 투명하게 올라오거든요, 컬러가. 여기다가 이제 펄감이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포렌코즈의 엔젤 컬러를 겉부분에 레이어링을 해주세요. 펄감 잡아먹지 않도록 살짝 올려줍니다. 그리고 립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립 라이너 브랜드 하트퍼센트의 신상 클라우디 모브 컬러예요. 모브 컬러 립 펜슬이거든요. 모브 립 사용할 때 외곽 잡아주기 좋습니다. 입술 윤곽부터 하트퍼센트로 잡고 그 다음에 롬앤의 베어 그레이프 올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롬앤의 로즈 스플래쉬 올려주세요. 립바에 어떡해? 어? 뭐야? 어? 짜증나! 다시! 저렇게 수정을 하고 왔는데 립 미쳤죠? 나 이대로 나가도 돼. 너무 이뻐 립. 립 화보처럼. 베이스가 70% 했고요. 요 립이 한 10% 지분 먹었다. 빠르게 쉐딩 때려넣고 아이 메이크업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터는 우리 베네피트의 반델리온 트윙클 선생님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페리페라의 우리 금쪽이는 왜 가을음이 좋아? 라는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요거는요 제가 저번에 뉴진스 쿠키스트 가을 뮤트 메이크업할 때 사용했던 팔레트인데 오늘 아예 다른 색감들로 사용을 할 거예요. 분홍 색깔 컬러랑 첫 번째 컬러 섞어줄게요. 오늘 청초해야 되니까 눈화장이 진짜 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피부 맑고 지금 립도 맑은 이 느낌을 눈화장이 갑자기 카리스마 있게 짱 나서서 모든 무드를 망쳐야 된다면 그거는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화장을 좀 부드럽게 넣을게요. 그리고 이 마지막 컬러랑 이 핑크색 컬러를 섞어서 컬러를 중화시켜준 다음에 눈 쌍꺼풀 뒤쪽에 아니면 뭐 본인 눈 모양에 맞춰서 알맞는 음영을 아주 살짝만 넣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뒤쪽을 좀 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노베브 아이라인이고 뮤트 브라운 컬러예요. 이번에 노베브에서 새로 나온 신상이거든요. 점막에만 살짝 깝니다. 뮤트 브라운 컬러가 살짝 부드럽게 음영만 잡아준 듯이 보여주기 딱 좋은 컬러거든요. 그리고 요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 부분만 쩍 풀어주시면 오늘 음영 끝입니다. 노베브 아이라인 뒤쪽에는 펜슬 말고 이렇게 붓펜도 달려있어요. 붓펜 컬러로 꼬리만 앙큼상큼 뽀짝걸처럼 살짝 빼줍니다. 제가 속눈썹을 붙이고 왔고요. 여기다가 일단 한 번 더 삼각존에 꼬리에 한번 음영을 주고 이 플럼 색깔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플럼 색깔이어야 돼요. 언더에는 팔레트에 이 두 컬러 섞어서 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느 정도 됐고 눈썹만 그리면 됩니다. 눈썹은 베네피트 새로 나온 아이브로우인데요. 뭐 그나저나 전 눈썹 그리는 시간이 제일 싫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빠르게 넘어갈게요. 짜잔!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끝냈는데요. 어때요? 저 좀 괜찮나요? 저 이거 트위드 자켓도 샀어요. 이거 자랑해요. 신혼 거예요. 신혼.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거든요. 핀도 신혼 거고 블라우스도 그렇고 그리고 바지도 신혼 겁니다. 오늘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 이러고 빨리 미팅 가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원래 겟레디 이듬이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뭔가 제 피부 표현을 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메이크업 튜토리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아무튼 저는 빨리 나가보도록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오늘 메이크업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도 또 만나요, 미우들. 안녕!